뭐라고?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왜요? 예, 치아보험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저 보호망이 추려봤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으로 정말 떼돈 번 사람도 있고요. 임플란트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보험금 청구해서 납입한 보험료와 플러스 알파 병원비까지 몽땅, 그리고 거기다가 여유자금 남아가지고 용돈까지 쓰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요,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치아보험을 왜 가입하지 말라는지 그 사람들만의 공통점을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치아보험 보험금을 못 받을까봐. 네, 맞아요. 보험금 청구했는데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를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소비자 이제 연맹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민원센터, 여기에 치아보험으로 인해서 민원 건수가 급증을 하는 걸 보고 있어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과연 치아보험은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치아보험 가입하고 6개월 된 1년 이후에 보험금 청구에서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오해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의 순 역할은 뭐죠? 당연히 병원에 갔다고 하면 고지한 후에 원칙적으로 가입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5년 이내에 병원에 안 갔던가 아니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K02나 0405 혹은 S코드 이러한 질병코드나 상해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치아보험의 불신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미리미리 공부해서 일단 가입하고 청구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우리 사람들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고지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는데 커봐, 보험회사는 항상 고지사항이나 이러한 꼬투리 잡고 보험금을 안 준다니까 이렇게 대중몰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치아보험이나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고지를 제대로 하고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항상 얘기해드리죠. 치아보험만큼은 고지사항을 제대로 준수한 후에 보험금 청구에서 가입을 하셔라. 그런데 치아보험 고지사항을 대충 고지하고 혹은 설계사분들도 거의 다 모르다 보니까 치아보험 고지사항을 제대로 안내 안 하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사 나와서 이 고지사항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꼼수야. 보험회사가 일단 돈을 벌라는 치아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야. 그러니까 보험왕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치아보험을 정말 가입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치과 원장님들이 하는 말인데요.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90이나 100% 받기 위해서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존에 미리 빨리 치과 가서 미리 조기 검진해서 빨리 치료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통증도, 그리고 굳이 발치를 안 해도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데 보험금을 받을 목적 때문에 임플란트나 크라운 때문에 정말 아픈데도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1년이나 2년 이후에 큰 질병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원장님들이 거의 다 그래요. 나중에 병을 더 키워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나중에 늦게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미리 그냥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고 조기에 검진받고 치료받고 해결하는 게 병원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최악의 상태 임플란트나 발치까지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아요. 정말 아프면 혹은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보험금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조기에 치료받고 빨리 완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치아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치과 견적을 받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본인 스스로가 자가진단, 뭐 냄새나 시루가 아픈 경우 본인이 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많이 충치나 잇몸병 여러 가지 벌써 전이가 되고 와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면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거의 다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치과는 거의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에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혹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돈 날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단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아보험 일단은 부치인 있는 사람들,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보험왕은요, 요거 반대로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한 후에 보험금 청구에서 거의 대부분 고객분들이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치아보험 하면 보험왕, 보험왕 하면 일단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철저히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